합니다.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는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인 확진자들도 지난달 입국한 동료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입국자들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는 해외 입국자 5명이 2주 동안 임시 격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12곳에 임시 생활시설을 다녀간 해외 입국자는 5,4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는 도내 확진자 8명 중 22%인 18명으로 상당수가 최근 몇 달 사이 입국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좀 입국자가 확진자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견인하고 있는 해외 입국 환자들에 대한 관리에도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인 집단 감염의 유력한 감염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77번 환자는 지난달 7일 인천공항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김포시에서 2주간 격리 뒤에는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와 달리 비용 문제로 격리 해제 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아 충청북도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이제 그 해외 입국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무료임에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자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 뉴스 조윤광입니다.